예, 야구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은퇴한 이승엽 선배를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직속 후배가 된것 같아요. 느낌이 어떻습니까? 일단 또 삼성 라이온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롤모델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배님 뒤를 좀 따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고 좀 그래서 또 선택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라이온스 TV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삼성 라이온스 1원이 된 오재일입니다. 일단 삼성 라이온스에서 또 좋은 조건 제시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선택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일단 가장 또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저를 원하신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야구든 뭐 스포츠든 뭐 공부든 무슨 어떤 일이든 일단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또 중요한 거 같아요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네, 당연히 그건 연결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또 다른 번호 달아서 또 이승엽 선배님처럼 또 훌륭한 선수가 되면 또그 번호도 이승엽 선배님 36번처럼 좀 좋은 번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두산에서 한 명을 좀 뽑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땀 흘리고 또 한국 시리즈도 6년 연속 뛰고 했던 그 모든 선수들이 진짜 훌륭한 선수들 만나서 정말 제가 더 빛을 보게 된것 같은데 모든 두산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선수들을 좀 뽑고 싶어요. 그리고 삼성에서 한 명을 뽑자면 이원석 선수가 지금 가장 만나기 기대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꼭 같이 다시 만나서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꼭 지금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홈런도 홈런, 뭐 타점도 타점, 뭐 공격력 쪽에서 일단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수비 부분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딱 공수 양면에서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숫자의 목표라기보다는 라이온스파크에 좋은 기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시즌이 임하면 물론 제 개인 성적도 더 좋아질 거고 팀 성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스 오재일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저 대구라는 도시에서 저를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저를 원한다는 걸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팀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또 팬분들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기대되고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삼성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쓰는 거 아니에요? 적은데 적어도 돼요? 응.
오, 안 좋을래, 안 좋을래.